자, 10번. 했어요. 11번. 영상 찍어야 되는가? 찍고 있지. 자,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레드 주머니가 있어. 매수 주머니.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랑 상자가 있어. 사랑. 알겠죠? 자, 여기에 노랑 상자가 있어. 알겠죠? 자, 그런데 자, 빨간 공. 무슨 공? 빨간 공 다섯 개. 파란 공 몇 개? 파란 공. 파란 공 다섯 개. 노란 공 다섯 개 쓰이는 거지? 근데 빨간색 왜 알이에요? 레드 새끼야. 아니, 왜 파란색 그렇게 있어? 파란. 빨간 거랑 모란기를 두 개 쓸까? 빨리 쓰겠다는데. 알겠지? 네. 그런데 레드 상자에는 얘네들만 답을 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답을 수 있는 게 파랑 노랑이야? 맞아 안 맞아? 네. 여기 답을 수 있는 게 노랑 빨강이야? 네. 여기 답을 수 있는 게 파랑 노랑이야? 파랑 빨강? 인정해야 돼. 그지? 그러면 파랑을 여기다 담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결정되지? 이해 돼? 네. 노랑을 여기다 담으면 여기 자동 결정되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 돼? 그럼 결국 파랑 노랑 담아내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얘랑 결정돼 버려 안 돼 버려? 얘랑 결정돼 버리잖아. 네. 그럼 결국 레드만 남네. 네. 이해 돼 안 돼? 그치? 근데 또 몇 개씩 담을 해? 또 개수가 다 다섯 개씩 담을 하는 거 아니야? 네. 다 다섯 개씩. 그러면 뭐 레드 다 여기서 결정되고 다 결정돼 버리네. 결국 여기다가 담는 거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얘를 담는데 파랑 몇 개 담을 거야? X개. 노랑 몇 개 담을 거야? Y개 담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레드 안에 파랑이라는 주머니와 노랑이라는 주머니가 또 있는 거지. 다른 주머니지. 그러면 그런데 파랑 X개. 아이고 그럴 필요도 없네 병신 그지? 맞지 않아? 이거 뭐야 그냥 한 개 네 개 아니야? 연계 다섯 개부터 되나? 총 다섯 개 담으래매. 네. 맞지? 뭐 각 주머니 그런 거 없지? 다른 색 공. 총 다른 색 공 담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렇죠. 여기 몇 개? 다섯 개 연계. 맞아 안 맞아? 여기 몇 개? 여섯 가지 있네. 여섯 가지. 답 여섯 가지야? 1번 있네. 시장 그죠? 몇 번이지? 11번. 맞네 6가지. 답이에요. 존나 쉽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12번 중복교화. 이건 뭔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다 봐보니까 써보니까 다른 데가 다 고정되더라 이런 얘기지? 돼야 안 돼요? 네. 알겠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파란색만 먼저 여기다 담으면 X 더하기 Y가 5인 거지. 같은 걸 다른 주머니에 담는 거니까. 그럼 파란색만 여기다 담아도 나머지 거 다 결정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구조가. 뭐든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중복조합이지. 의도가 이거였어 내가. 알겠냐? 같은 걸 무슨 주머니? 같은 걸 무슨 주머니? 다른 뭐야 새끼야. 짧아 보이냐? 자 12번. 자, 음한인 정수. 자, 가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고 나는 Y 더하기 Z가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대지? 네. 맞아? 자, 쟤를 만족시키는 음한인 정수. 음한인 정수 X, Y, Z 쌍을 구하라 그랬지? 근데 봐봐. 이게 여기를 중복 조합을 주고 여기를 조건을 달아주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꽤 많아.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푸는 거야? 가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에다가 알겠어? 나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 가조건 중에 나조건 만족하는 녀석들. 이해돼? 근데 또 어떻게 해도 돼? 가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에서 나조건에 뭘 빼도 되는 거야? 여사건을 빼도 되지? 맞아 맞아. 얘를 안 만족시킨 상태를 빼내도 그거 나올 거 아니야. 됐지?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해. 자, 그래서 봐봐. 그럼 얘를 만족하는 녀석 중에 얘를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려니까 Y 더하기 Z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인 거, 7인 거, 8인 거, 9인 거잖아.
너무 많지? 한 건은 뭐 있어? 마이너의 Z가 0인 거, 10인 거 두 개 있네. 맞지? 그래서 얼마? 음한인 정수니까 12, C, 2지. 얘를 만족하는 거 12, C, 2 인정해. 거기서 Y 더하기 Z가 뭐인 거? 0인 거랑 Y 더하기 Z가 뭐인 거? 10인 거 빼내면 되지. Y 더하기 Z가 0인 거. 내가 0이니까 X는 10 하나밖에 없지. 이해돼? 네, Y 더하기 Z가 10인 거. 얘가 10인 거 아니야. 얘는 0인 거고. 그럼 얘는 뭐야? 몇 개 있어? 11개 있어? 1 더하기 10, 11, C, 1. 됐어, 안 됐어? 빼내면 돼. 돼요. 자, 13번. 몇 번? 13번. 13번. 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7. 7이래. 그 다음에 나는? 2의 A승 곱하기 4의 B승은 얼마야? 8의 배수. 8의 배수래. 8의 배수. 알겠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음한인 정수지에도 음한인 정수. 그러니까 9C 이하 일단? 네. 거기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을래? 아니면 뺄래? 빼요. 왜 그렇지? 많이 봤던 문제지. 2의 A 더하기 2B지. 이게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선 이 새끼가 모인 거. 이게 3, 4, 5, 6 이렇게 나가는 거지. 2의 4승도 8의 배수야. 네. 이거 많이 실수했던 게 3, 6 이런 것만 잡아서 실수 많이 했어 애들. 알겠냐? 네. 그래서 모인 거 빼내면 돼. A 더하기 2B가 0인 거 여섯 건. A 더하기 2B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빼내면 돼. 네. 얘 0, 0 한 가지밖에 없지. 네. 얘도 한 가지밖에 없지. 네. 얘 두 가지 있네. 네. 얘 돼? 돼요. 자, 이번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래? 20이고 A, B, C가 모두 뭐의 배수래? D의 배수래지? 얘는 가족권이고 얘는 나족권. 쟤를 만족하는 2 이상의 자연수야? 2 이상 자연수. 자, 뭐부터 할래? 요 앞에 있는 새끼들이 얘의 배수라는 게 나족권 아니야. 동시에 찾아야 돼? 어? 동시에. 그럼 D가 뭐일 때? 2일 때. D가 2일 때. 그러면 쟤는 2의 배수지 다. 네. 2A, 2B, 2C가 뭐가 돼? 18. 18. 이렇게 되는 거지? 깜짝 놀랐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럼 군 거야? 네. 그럼 ABC가 될 수 있는 1부터지? 네. 1부터니까 빼내. 3개 빼내면 얼마? 8C 이러면 되겠어? 네. 그럼 D가 뭐일 때? D가 3일 때. 네. 그럼 빼내면 이게 3의 배수잖아. 3의 배수가 17이 될 수 없지. 없어요. D가 4면 4의 배수잖아. 네. 16이잖아. 네. 16. 그러면 돼요. 되냐? 네. 그럼 4A, 4B, 4C가 얼마야? 16이야? 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4. 이제 할 수 있겠어? 네. 저 다 1부터지? 네. 1부터지. 그럼 빼내고 나면 31이야? 32야? 네. 돼, 안 돼? 돼요. D가 오면 한 가지 있어? 어? 네. 이거 오면 한 가지 있지? 네. 555. 지야 알겠어? 자, 15번. 자, 15번은 같은 종류의 섬사. 알겠죠? 같은 종류의 사인펜 9자로.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필통 3개에 담는데. 이게 뭐야? 같은 걸 같은 데 담지? 같은 걸 같은 데 담으면 뭐야? P93이야? 어떻게 계산해? 6일 하나, 6이는 1, 2, 3 세 가지 이해돼? 그 다음에 63은 3일 한 가지, 3이 한 가지, 3, 3 한 가지 됐어? 이렇게 하라고. 그럼 몇 가지야? 7가지 어떻게 푼지 알겠어? 다 쓰지 마! 자, 16번 인형 다섯 개. 무슨 형? 인형. 서로 다른 인형이네. 다른 인형 다섯 개. 그 다음에 다른 가방 ABC지. 네. 다른 가방 ABC. 그럼 다른 걸 다른 데 담으면 뭐라 그랬어? 다른 걸 다른 데 담으면 중복? 순열. 근데 빈 주머니가 없으면?
빈주머니가 없으면 자연 집합의 분할 후 분배.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SE53하고 300 때려버리면 되겠어? 이렇게 빨리 풀으라고. 네. 알겠어? 네. SE53은 얼마라고? 25. SEN2는 얼마라고? 2N-1승 빼기 1. 알겠죠? 네. 자, 17번. 크기와 모양이 같은 6개의 공. 같은 공이네, 이번에. 맞죠? 6개의 공을 주머니 ABC에 담는데 뭐에 담는다고? 주머니에. 다른 주머니지. 같은 걸 다른 주머니에 담아. 그게 뭐라고? 집합의 분할. 지랄을 해요. 다른 걸 같은 주머니에. 같은 걸 다른 주머니에 담으면 중복조합. 알겠어? 중복조합. 자, 가. 그러면 뭐만 중요한 거야? 들어가는 개수만 중요한 거지? 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인데 문제에서 가는 적어도 한 개 공이 들어있다며. 네. 그럼 자연수의 개수지? 네. 그러면 세 개 빼내면 52니까 10개 인정해? 네. 돼야 안 돼? 네. 알겠죠? 네. 공이 들어있지 않은 주머니가 존재한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주머니가 존재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인데 0도 이제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82 이러면 되겠어? 네. 그럼 7, 8에 56, 28? 인정해? 네. 그 다음에 봐. 한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존재한대. 그럼 봐봐. 한 개의 공이 들어있어? 그럼 여기 하나. 하나? 얼마? 하나, 하나? 네 개. 네. 그지?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거밖에 없지? 네. 나중에 배열해주면 되지? 네.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아? 네. 한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존재한대. 이거 보세요. 여기 몇 가지고? 이거 세 가지, 이거 몇 가지, 여섯 가지, 토탈 몇 가지, 아홉 가지.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봐봐. 이렇게 풀면 큰일 나. 얘가 하나야. 알겠어? 얘가 하나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몇 개 만들어야 돼? 다섯 개 만들어야지. 그럼 중복 조합이지. 맞아. 얼마가 돼? 여섯 가지 되지. 곱하기 B가 하나 할 수도 있고 C가 하나 할 수도 있고 곱하기 3. 18 가지지. 더 많네. 더 맞지? 더 많잖아. 이유가 뭐야? 나 봐봐. 이거는 얘가 1일 때도 몇 가지? 다섯, X 더하기 Y는 5 나오지. 얘가 1일 때도 5 나오지. X 더하기 Y는 5지. 그랬는데 여기가 1일 때 1, 1 이런 거, 그 다음에 1, 1 이런 거 중복돼 있지. 네. 같은 게 중복돼 있어. 3을 치는 순간. 이해되는데? 이해요. 형님 뭔 말인지 알아? 잘 모르겠어? 봐봐 형빈아. 여기가 x 더하기 y에서 5 할 때 이게 1, 5 있어 없어? 1, 4 이런 거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a, b, c인데 얘가 1이고 얘가 x, y야. 그럼 이게 x 더하기 y는 또 5인데 이때 1, 4 이런 거 있어 없어? 중복되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개수 나눠서 풀어야 돼. 이렇게. 어? 조심조심. 먼심먼심. 조심조심. 그렇지. 이해됐어? 네. 빈주머니가 존재하리잖아. 되니? 야야야 암소리 암소리. 이거 105도 있지. 105 맞지? 6개 이해돼요? 합쳐서 15개. 105를 빼먹었네.
자, 그 다음에 18. 자, 붉은 구슬 몇 개? 7개, 레드 7개, 그 다음에 흰 구슬 몇 개? 흰 구슬 3개가 있는데 얘를 서로 다른 세 상자, 여기 A상자, B상자, C상자에 담으래. 나와봐. 얘만 여기다 담으면 뭐가 돼? 얘 막 같은 걸 다른 거에 담지. 그럼 뭐야? 같은 걸 다른 다음에 뭐야? 중복? 조합이야. 이게 되냐 안 되냐? 단서가 뭐가 달려있어? 적어도 한 개는 들어있다 그랬지? 그런데 붉은 게 적어도, 각각이 적어도 한 개가 아니지? 이해돼 안 돼? 뭐만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레드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에서는? 레드 입장에서는 한 곳에 몰빵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 빈 주머니가 있다면 그게 흰 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제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너네 입장에서 생각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야. 일단 레드만 먼저 담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단서 없으면 7이지. 네. 그 다음에 흰 거 담으면 이거 3이지. 네. 그럼 전체는 일단 얼마야? 전체는 92야? 네. 왜냐면 50이니까 10이지. 네. 거기서 뭘 빼네? 주머니가 빈 경우 빼면 되지. 네. 주머니가 두 개 빈 경우. 이해 잘 돼? 네. 주머니가 두 개 빈 경우는 다 몰빵해야지. 네. 그럼 세 가지 있네? 네. 그럼 주머니 하나가 빈 경우지. 이해가 안 돼? 주머니 하나가 빈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있는 거지 일단. 네. 맞아? 이 주머니 없다고 쳐?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두 개 담는 거 아니야? 네, 네. 7이고 A 더하기 B가 3 아니냐고. 네, 네. 이해가 돼? 주머니 두 개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 또? 8가지. 네.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그지? 그럼 32에서 못 빼. 2 빼면 돼? 네. 2 왜 빼? 또 몰빵? 또 몰빵. 두 주머니여야 되는 거니까. 네. 성민 이해 돼? 알겠어? 너네들이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이거야. 너네들이 생각하기 편한 건 이거고, 그냥 봐봐.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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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주머니가 있는데 흰 거부터 담아. 흰 거부터 300 이렇게 있어 없어? 있어요. 흰 거부터 담는 거야? 네. 그 다음에 210 있지? 네. 111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는 세 가지 있는 거 보여 일단? 네. 030, 003 그치? 얘는 여섯 가지 있는 거 보여? 얘는 한 가지밖에 없지. 네. 자, 그래 놓고 봐봐. 여기다 이제 뭘 담아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 레드 담아야지 하나씩. 빈 주머니 없다 그랬으니까. 네. 이러고 나면 이제 레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면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면 되는 거야 이때는? 네. 이때는 여기다가 하나 담지. 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면 돼? 네. 이때는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면 되는 거야? 네. 이해돼? 네. 이게 더 좋은 풀인 것 같아, 형님 생각에. 알겠죠? 자, 19번. 형민 이해돼? 그것도 요거 무시하지 마. 자, ABC는 288이래. 288. 288은 소인수하면 144 곱하기 2고, 쟤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2고,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5승에 3의 제곱을 쓸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쓸 수 있지? 네. 그러면 이 ABC 세수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A 입장에서 보면 2의 A1승, 3의 뭐 A2승 이렇게 B1승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지. B도 2의 A2승, 3의 B2승 맞아? 네. C는 2의 C, A3승 3에 B3승 이렇게 표현돼야지. 네. 그래 이해돼? 네요. 그래 이거 누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외에 소인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럼 A1, A2, A3에서 얼마면 돼? 네. 5면 되고 B1, B2, B3에서 얼마면 돼? 2. 이게 2면 되는 거잖아. 네. 이해해? 네요. 그러면 이거 0 돼도 돼 안 돼? 네요. 0, 0, A는 1이잖아. 네. 자연수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새끼 얼마? 7, 12. 7, 12. 쟤는? 그리고 곱해주면 되겠어? 네. 되냐? 네. 1보다 큰. 1보다 크대?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인 거 빼, 0인 거 빼. 이게 동시에 0인 걸 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치?
7시 전체 이렇게 하면 요거 풀면 되겠네 또. 뭔 말 하는지 알아? 네. 이거 풀면 되잖아. 주머니 세 개가 있는데. 알겠어? 네. 주머니 세 개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라 이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뭐든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 A 주머니가 있는 거지. 여기 B 주머니가 있는 거고 여기 C 주머니가 있는 건데 다섯 개를 담는 거지? 네. 하나는 다섯 개 담고 하나는 두 개 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럼 누구부터 담아? 이것부터. 이게 이 빵빵 이렇게 있어 없어? 그 다음에 11빵 이렇게 있는 거지? 네. 돼 안 돼? 돼요. 이거 돼? 네. 그래 놓고 여기다가 얘는 하나하나 담아 놓고 맞지? 3 곱하기 이제 x 더하기 y가 3인 거지? 네. 그럼 곱하기 4 하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이건 11빵 그럼 6개 있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 쏘리 3가지 있는 거지 얘도? 101 011 그지? 여기 하나 담아 놓고 x 더하기 y가 4면 되지? 그럼 5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15에다가 12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네. 알겠니? 네. 그 단서 없으면 이렇게 풀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발제했던 첫 번째 의도는 이거였어. 이렇게 나왔을 때 소인수 분해해서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자, 20번. 몇 번? 7명이 뭘 타고 가? 7명이 열차를 타고 가다가 5개의 역 중에서 어디에서? 5개의 역 중에서 3개의 역에 내리는데 3개의 역에 내리는데 3, 3, 2명 통으로 내리래. 2, 3, 3 2, 3, 3이야? 2, 3, 2, 3이야? 이렇게 내리래. 네. 알겠죠? 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 일단 역 3개 먼저 꼽을까? 네. 역 3개 순서가 정해져 있어? 네. 순서가 정해져 있어? 역 3개 먼저 뽑으면 뭐가 돼? 5시 3. 이해돼? 네. 그치? 그럼 앞에서 차례대로 내는 거 아니야? 여기 구의역, 여기 강변역, 여기 잠실역. 됐어? 네. 그러면 조장 있어 없어? 조장 있지? 네. 구의역. 네. 맞지? 네. 그럼 둘, 둘, 3 내리려면 그럼 7시 맞아? 네. 5시 끝? 조장이 때문에 곱하기 3, 100 왜? 곱하기 있네. 아니 2명 2명, 2명, 3명 차례대로 내리려면 네. 이게 열차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구의역, 강변역, 잠실역 순으로 가지. 이게 강변역 갔다 잠실역 갔다 구의역 이렇게 하진 않잖아. 네. 여기 하나 둘 이게 여기야? 어?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3개를 이렇게 뽑았어. 그럼 여기 무조건 2명 내리고 2명 내리고 3명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럼 조작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조작이 있을 땐 이런 거 해 안 해? 맞아요.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돼 안 돼? 이거 S에 5, 3하고 3, 100 때리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네. 이거 안 된다고. 네. 이건 앞에서부터 2명, 2명, 3명이 고정돼 있어 지금.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잘 구분 지어라. 네. 고장 있는 새끼야? 자, 21번. 자, 어떤 회사에서 신규 직원 몇 명? 그렇지, 신규 직원 5명을 3개 팀으로 나눈데 몇 개 팀? 3개. 3개 팀으로 나눈 후 대전, 대구, 광주 세 지점에 배열한대지? 네. 어떻게 풀 거야? 여긴 인원수가 제약이 없지 이번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S에 5, 3, 3패 인정해? 네요. 어? 네. 그러니까 5명, 서로 다른 5명을 세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에 배열 때린 거지? 네. 이해되냐? 네요. 모르게 좀 빨리 하자고. 네. 됐어요? 네. 익혀? 네. 끄세요. 너 계속 먹었어? 그래야지.